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숙주는 콩나물과 비슷한 모양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으로 주로 나물로 먹기에 숙주나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녹두에 싹을 틔어낸 숙주는 싹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에서 녹두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분이 생성되는데요. 숙주는 녹두보다 비타민 A는 6배, 비타민 B는 30배, 비타민 C는 40배나 풍부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숙주 섭취 방법과 숙주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속 독소 제거에 좋은 숙주 섭취 방법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독소와 불순물들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은 면역력 약화는 물론 혈관과 뇌, 피부 등 신체 모든 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숙주에 풍부한 비타민 B6는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으로 인한 노폐물 등을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간 기능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와 오염된 물질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본초 과목의 요약본 본초 비유에도 숙주는 열을 없애고 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 독소 제거에 아주 좋은 숙주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숙주를 대파, 마늘, 고춧가루와 함께 생으로 버무려 먹는 숙주 김치입니다. 숙주에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는 모두 열에 약한 성분으로 가열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숙주를 생으로 버무려 먹는다면 이런 영양소들을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 김치에 들어가는 대파와 마늘, 고춧가루 등의 양념은 따뜻한 성질로 차가운 성질의 숙주를 보완해 줍니다. 깨끗하게 씻은 숙주를 대파, 마늘, 고춧가루와 함께 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호에 따라 무나 생강, 액젓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버무린 숙주 김치는 겉절이로 바로 먹어도 맛은 물론 영양도 아주 뛰어납니다. 아삭하고 맛있는 숙주 김치로 몸속 독소는 제거하고 건강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주의 효능. 첫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숙주에 풍부한 비텍신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시키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상되었던 세포들을 회복시켜 주어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삭하고 맛있는 숙주 반찬으로 미용과 건강 모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빈혈 개선입니다. 숙주에는 철분과 카로틴, 칼슘 등의 성분이 풍부해 빈혈 완화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과 카로틴은 혈액 속에 혈구가 만들어지는 조혈 작용을 강화하여 적혈구 생성을 돕는데요. 혈액 중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빈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빈혈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숙취 해소입니다. 숙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 B6는 숙취 해소에 가장 뛰어난 성분들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음주로 인해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여 간 회복과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리고 가지보다 10배, 우유보다 24배나 많은 비타민 B6는 뛰어난 해독작용으로 술독 등 인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숙취가 심한 날 숙주 김치를 밥과 함께 먹는다면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몸속 독소 제거에 효과적인 숙주 섭취 방법과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신경 안정, 장 건강, 다이어트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주는 찬 성질이 있어 과섭취 시 복통이나 배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하루 150g, 한줌반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